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이제는 노딱에 대해서 거의 이해를 한것 같아서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의 우리가 이해는 할수 있다. 해설서 정도. 자, 일단 여러분들이 플레이보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노딱을 분석해놨어요. 뭐 소셜 블레이드에는 노딱의 비율 이런 건 없는데 한국에서 이슈니까 플레이보드를 만든 분이 한국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노딱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100%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접속해보고 그러니까 일반 계정으로 접속을 해보고 광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걸 체크하고 난 다음에 이걸 노딱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여튼 노딱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 드릴게요. 정치 유튜브에 노딱이 많이 붙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 유튜버라고 해서 모두 노딱이 많이 붙냐? 그건 아니에요. 좀 특이한 것들을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진행자가 여자면 노딱이 잘안 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은 노딱이 많이 붙지만 배승희님 같은 분 있죠? 배승희 변호사님인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딱이 굉장히 적어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에 좌파 우파 성향을 나눠서 우파들만 노딱이 많이 붙냐? 그건 아니에요. 좌파들도 노딱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유튜브 채널도 노딱이 많이 붙습니다. 특징은 뭐냐?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할수록 노딱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상관없이 자극적인 얘기들을 좀더 자극적으로 주장을 할수록 정치 채널에서는 노딱이 많이 붙습니다. 즉 우파만 탄압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파 성향인 사람들도 똑같이 노딱이 붙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그러면, 정치 채널만 많이 붙냐? 결국은, 대다수는 정치 채널에 붙고, 정치 채널 이외에도 노딱이 붙긴 하지만, 그건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리뷰, 혹은 뭐 경제, 돈 이런 것에 대한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 노딱이 거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분명히 나눠져 있다. 주제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고 유튜브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죠. 광고주들이 싫어하는 영상은 노딱이 붙는다. 그러니까 노딱이 너희에게 돈을 안 주겠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고 너희를 차별하겠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노딱의 의미는 여기에는 수익을 내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시스템은 광고주인데, 광고주들이 여기 붙기 싫어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좌파 우파 상관없이 그냥 유튜브 정치 채널은 많이 붙는다. 그래도 특이한 건 여자 진행자면 덜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딱이 붙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좀덜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 이를테면 저도 최근에 영상들을 쭉 올리는데, 이게 그래요. 노딱이 붙었다가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녹색이었다가 노딱이 붙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거의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내용이 많은 것일수록 노딱이 붙어 있고, 정치적인 채널, 주제에서 멀어지면 노딱이 덜 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올린 것들을 쭉 한번 얘기를 드리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면 노딱이 덜 붙어요. 뭐 이를테면 유튜브가 이런 창업 하려는 이유, 현실적인 유튜브 성공, 그 다음에 뭐 망하는 이유, 그 다음 저소득층 서민이 못 사는 힘든 이유, 그 다음 유튜브 짧게 찍자, 슈퍼챗으로 활성화하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호텔 신라 한우 호텔은 주인공일까? GTX의 가치, DJI 로닌 SC 사용자의 입장에서 위비레스를 사지 않는 이유, G70N 뭐이 영상들은 다 노딱이 안 붙었어요. 그러면 노딱 붙은 얘기 것들을 얘기 드릴게요. 반일 운동의 진실, 유니클로 불매운동, 반일 일본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상이라 보기 힘든 뭐 이거, 그 다음 검찰 개혁 공수처 뭐, 그 다음 황현필의 당신은 진보입니까? 그 다음 시둥이님의 빨개요 영상.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건 어떻게 분석할까? AI인데. 그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층의 형태.
그러면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분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예전에 얘기 드린 그 카드랑 똑같은 거예요. 카드의 이용자층을 분석하면 그 어떤 브랜드, 그 어떤 지점, 소비하는 그곳의 어떤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를테면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신세계 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걸 그걸 직접 분석할 필요 없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만 보면 거기에서 뭐 쓰는 비용들은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어느 정도로 빠르게 많이 소비를 하는지 아니면 아주 신중하게 적게 소비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위주로 소비를 하는지 아 그러면 거기에서 신선식품 위주로 많이 소비를 하고 자 한 명의 카드 이용자가 뭐 이를테면 현대백화점에서 신선식품 위주로 소비를 하고 뭐 신세계백화점에는 의류 위주로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소비자는 어느 곳에서는 신선식품이 좋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용자들이 정치 채널을 많이 보시는 분들의 집중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건 어떤 시기다라는 이해를 아마 구글의 어떤 AI가 하겠죠. 그걸 바탕으로 이건 정치적인 컨텐츠다, 자극적인 컨텐츠다라고 분석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잡다하게 주제를 늘려야 되는데 사실 구독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주제를 보고 본 것이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보는 것인데 그것과 좀 벗어나 있는 주제를 하면 좀 아니거든요. 집중도가 덜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정부에 대한 스탠스, 좌파에 대한 스탠스는 분명히 그대로 가져가지만 약간 비껴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타로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약간 비껴쳐서 뭐 이렇다면 날리는 그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부동산의 공부를 하면서 부동산의 얘기를 하면서 왜 좌파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임금 체계 어떤 자영업 어떤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비껴치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정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얻겠지만 자영업 창업 뭐 아니면 뭐 유튜브를 공부하는 방법 아니면 리뷰를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검색하다가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물타기 되면 될수록 유튜브의 AI가 판단을 할 때 이게 아주 좀 정치에 빠져 있는 영상이다라고는 판단하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타기를 해서 점점 노딱의 비율을 줄여갈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좀 더 다른 건데 아예 자, 여기에는 확실하게 노딱부터 생각하고 강하게 정치 채널로 운영하고 거기에서 링크를 해서 자 여기에는 제 맑은 맛이에요. 제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순수한 컨텐츠만 다루는 거예요. 노딱이 안 붙는 컨텐츠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도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좀 유입시키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나는 이거 저거 다 싫다 그러면 유튜브 안에서 슈퍼챗이나 기부를 적극적으로 받는 형태.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절주절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난 노딱 붙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진짜 열과 성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 정도면 뭐 노딱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한 것 같고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입장에서도 결국은 갑이 광고주고 그 광고주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광고주들은 어떤 정치권의 눈치도 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유튜브 채널을 좀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이건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적인 얘기만 직구로 던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둘러둘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연스럽게 은연중에 뭐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파적인 생각을 점점 퍼뜨리는 노력. 그래야지만 우리가 노딱을 받지 않고 수익이 나면서도 사람들에게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 우파적인 생각들을 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그래서 단순히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고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